하나 쪼는 게 맞는데 이거 덜렁덜렁거려. 그러니까 백라이트 밝기가 올라간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 부분에서는 작살이 나죠. 야, 모니터 기가 막히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에 시켰던 모니터가 왔어요. 얼마였지? 한 10만원 초반대였던 것 같은데 성능이 한번 어떨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부속품은 발받침대, 어댑터, 스탠드모, HDMI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들어가는 나사랑 설명서, 마지막 디스플레이 쪽까지 다고 왔습니다. 근데 저가형은 다 디자인이 비슷하네요. 이 하단부, 이 마감이나 이런 게 크게 회사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품 보시면은 여기 HDMI 포트 하나, VGA, 그리고 3.5 스피커, DC 전원 포트가 있고요. 거기 이제 뱃사울, 75인 것 같죠? 좀 좁아 보이는데 뱃사울이 달려 있고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 쪼는 게 맞는데 이거 하나 쪼으니까 왜 이렇게 덜렁덜렁거려. 스위블이 됩니다. 이 모니터는 스펙이 FHD 75Hz까지 가능하고 비트가 여기에 표기가 되는 거는 10비트로 표기가 됩니다. 무슨 쓸모가 있을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색을 한번 찍어봅시다. 일단 찍었을 때 sRGB 기준 96.2%가 나옵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 그린 쪽이 확실하게 많이 빠져있는 모습이죠. 레드랑 블루 쪽으로 좀 많이 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저 화이트 밸런스 안 맞는 것 때문에 튄 거일 거라 일단은 보정을 조금 해보도록 하고 그레이스케일도 한번 찍어봅시다. 뭐지? 2200이라고? IPS에서는 거의 처음 보는 수치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건 보정하고 나면 좀 다르게 나올 것 같은데 이쪽 부분이 감마가 이런 커브를 보이는 건 또 처음 보네. 밝기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에서는 205 칸델라 매제곱미터가 나오고 아까 봤듯이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틀어져 있는 상태죠. 색온도가 7300이 나옵니다. 아래쪽 색만 보더라도 푸른색이랑 레드 계열이 굉장히 많이 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보정을 하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화별 보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 밝기가 50이네요, 50? 이러면은 밝기 아까 200 나온 게 이해가 가죠? 오, 명암은 60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건지 조절을 좀 해봐야 할 것 같고 영상 모든 스탠다드 동적 명암비는 끄는 게 맞고요. 보통은 색상이 계속 틀어지기 때문에 이건 밝기랑 명암비 조절을 해주는 옵션입니다. 동적 명암비는 아마 이게 켜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필요 없어요. 로컬 디밍 비스무리한? 뭐야? 값이 기본적으로 48, 41, 45로 세팅이 바뀌어 있죠? 녹색이 빠져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블루랑 레드 쪽이 많았었는데 6500 기본이 다르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6500, 7500, 9300 이렇게 있는데 필요 없을 것 같고 사용자 50, 50, 50 기본으로 두겠습니다. 블루라이트 필터도 있고요. 프리싱크 기능도 있고 음량 설정 뭐 이렇게 있고 응답 속도 관련 설정은 없습니다. 게이밍 모니터가 전혀 아니라는 소리죠. 오버드라이브 세팅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나머지 딱히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한번 더 찍어봅시다. 이 상태로 어우, 이렇게 찍으니까 그린 톤이 엄청 올라오네요. 밝은 쪽은 그린이 엄청 올라왔는데 어두운 쪽은 블루가 제일 올라와 있습니다. 제일 힘듭니다. 보통 세팅 바꾸면 같이 잘 안 들어오거든. 와, 미쳐버리겠네. 밝은 데는 이런데 어두운 데는 이럽니다. 대비를 좀 바꿔봐야 되나? 아, 이게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다음에 밝기가 엄청 많이 줄어들 것 같고 이제 빨간색 40, 녹색 35, 파란색 34. 너무 많이 내린 거긴 한데 이런 밝기가 좀 많이 깎이거든요. 밸런스를 맞추려면은 어쩔 수 없는 희생인 것 같습니다. 아, 채도가 다 빠져버리구나. 야, 이거 옵션 바꾸면 안 되겠는데요? 화벨 기준으로만 맞췄더니 채도가 같이 빠졌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모니터들은 그 레드나 그런 걸 뺀다고 해서 채도 자체가 빠지는 줄 아는데 얘는 색이 광도랑 채도랑 같이 붙어있네요. 이런 모니터는 조절을 하면 안 됩니다. 아,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밝기다. 그러니까 모니터에 LED 백라이트를 올리는 게 아니고 진짜 그냥 밝기 자체를 올리는. 아, 맞네. 잠깐만요. 최대 밝기 한번 찍어볼게요. 지금 200이죠? 막 밝기 올려볼게요. 100으로 올리면은 밝기가 237이 는 그러니까 백라이트 밝기가 올라간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밝기는 기본 옵션인 50에 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야, 모니터 기가 막히네. 근데 얼마 조절 안 해도 좀 맞춰지네요. 이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옵션이 이제 레드가 50, 녹색이 46, 블루가 44입니다. 이 상태로 한번 찍어보면 맞네. 잘 나오죠?
이 모니터가 백라이트가 밝아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밝기를 올려버리기 때문에 색상 자체에 채도가 빠져버리고, 채도가 빠지니까 색 재현율 자체가 훅 까져버리는 그런 증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모니터는 밝기 조절 옵션을 아예 건드리면 안 되는 모니터인 겁니다. 대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감막 보면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 상태는 그렇다는 거. 지금 색 자체는 근데 보정을 하니까 밸런스가 나름 괜찮죠? 일단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게 색 조절 옵션을 하니까 밝기가 50 이상으로 밝아지는 이 부분에서는 작살이 나죠. 근데 색 온도 자체는 6500 기준으로 보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제대로 맞춰진 걸 볼 수가 있죠. 밝기 자체는 228 칸델라 매 제곱미터가 나오고, 감마 옵션을 맞춰야 되니까 이거 대비 옵션을 조금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대비를 지금 60에서 50으로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 꽤 맞춰졌죠. 그거를 조금만 더 조절해 볼게요. 일단은 지금 대비를 45까지 조절을 했습니다. 여기 부분이 살짝 내려가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오히려 여기 과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조금 타협을 봐야 될 것 같은 게 밝기가 많이 가졌어요. 50 정도 그냥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50, 50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밝기랑 감마 50, 50. 나머지 이제 색 온도 같은 경우는 6600K 정도에 맞춰졌고, 밝기 자체는 173. 솔직히 많이 낮긴 한데 명암비는 2000대 1 정도 되죠. 많이 높습니다. 감마 자체는 이제 어두운 데가 좀 더 어둡게 보인다 보시면 됩니다. 이 위로 올라가면 더 어둡게 보이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더 밝게 보이는 겁니다. 표준 라인에 비해서 밝은 부분은 더 밝게, 중간 라인이랑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표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평균 자체는 2.2 정도로 맞춰져 가지고 괜찮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 감마 자체가 이렇게 깔끔한 커버를 그리는 게 아니고 튀는 거죠. 색이 아마 이거 튈 겁니다. 컬러 체크를 해보면 한번 볼까요? 색정확도 부분은 최대 4.4, 평균이 1.81로 나왔는데 이 부분은 Saturation으로 찍어봐야 좀 확실할 것 같습니다. Saturation 쪽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좀 채도가 낮은 곳이 조금 더 채도가 진하게 보이는, 특히 레드 계열 쪽 색상 쪽으로 좀 더 틀어져 보이는, 이쪽도 레드 계열 쪽 색상으로 조금 더 틀어져 있고, 퍼플 쪽도, 옐로우 계열도 여기 보면 레드 쪽으로 조금 더 틀어져 있죠. 그린 쪽이랑 뭐 블루 쪽은 괜찮죠. 그리고 여기 청록색 부분도 괜찮고, 그 레드하고 가까운 이쪽 3색상이 채도가 낮은 부분에서 특히 조금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썩 나쁘지 않아도 어차피 이 모니터 작업하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화면 균일도 한번 찍어볼게요. 지금 화이트 균일도 같은 경우는 외곽 라인이 5점 초반대, 5.1까지 오는 우측 아래 오는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뭐 4점대부터 3점대 상급 모니터들도 이 정도 균일도 나오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근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10만 원짜리 치고는 어두운 쪽 균일도는 훨씬 더 괜찮죠. 훨씬 더 2점대 초반, 여기 우측 아래가 2.4 튀는 거, 그리고 여기 2.2, 나머지 1점대죠. 외곽 끝인데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3점대 하나도 없죠. 이 부분은 괜찮네요. 색 관련 부분은 다 찍어봤고, 게이밍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테니까 응답 속도 G2G 스펙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측정만 해서 여러분들한테 감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결과를 보면은 얘가 75Hz 모니터니까 화면 한 장이 바뀌는데 13.33ms가 필요합니다. 색상이 바뀌는데 그 이상의 시간이 나온다 이러면은 게이밍 같은 거 했을 때 잔상이 너무 과하게 남을 거예요. 불편할 정도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적인 응답 속도가 21.44ms예요 퍼센트 인 윈도우가 여러 밝기에서 밝기 변화의 시간을 측정을 했는데 그 안에서 13.33ms 안에 들어오는 비율을 측정을 한 건데, 이게 한 14%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 모니터는 게임용으로 그냥 못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버슛 같은 경우는 아마 이 모니터 스펙 밝기가 너무 낮아가지고 측정기에서 제대로 측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역잔상으로 측정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수치로만 지금 보여드리지 말고 눈으로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와 이런 잔상 진짜 오랜만이네요. 좀 상급 모니터들은 대략 3에서 5ms 정도 평균치가 나오거든요. 5배 정도 더 밀리는 잔상을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그냥 가격대가 저렴하고 오버드라이브 옵션이 없는 걸 봐서는 애초에 게이밍은 아예 타겟조차 하지 않았다. 그 사무용 모니터로 저렴하게 쓸만한 그런 모니터입니다. 애초에 게이밍 하시려면은 FHD 240Hz가 10만 원 후반대쯤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소개했었던 그 레안텍 그 모니터 같은 경우도 10만 원
후반이었나? 20만 초반이었나? 그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에서도 주사율도 240이 나오면서 그래도 색도 나름 괜찮으면서 응답 속도는 빠른 축에 들어가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게임하실 거면 솔직히 돈 조금 더 내서 그런 애들로 가는 게 맞고 그렇습니다. 나는 모든 부분이 구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의외로 괜찮은 부분들도 꽤나 있기 때문에 가격을 진짜 조금이라도 아끼실 분들이라면 고려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초저가형에서 저가형 수준까지 올렸을 때의 스펙 업그레이드가 확 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초저가형을 선택하기보다는 돈을 조금 더 들여가지고 저가형 수준으로 가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이 응답 속도 이렇게 구린 거는.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오버드라이브를 조금 기능만 추가. 아, 그것도 AD보드 스펙 때문에 그런가? 오버드라이브를 넣을 수 없을 수준의 저질인 AD보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넣었을 수 있겠죠? 아쉽네요. 아, 이건 난 그래도 최근에 나온 건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